코로나19 장기화로 장사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. 정부와 시로부터 지원금을 대출받은 상인들은 폐업을 하면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. 공공 일자리에 참여해 번 돈으로 월세를 내는 업주들도 있습니다.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중구의 한 여행사입니다.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벌써 8개월째. 결국 직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여행사의 달력은 아직도 그때 5월에 멈춰 있습니다. 95에서 100%. 그럼 매출을 지금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금 풀리나 생각했는데 다시 코로나 그 8월 말에 확진되는 바람에 100% 취소되고. 한 달 100만 원에 이르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35년을 이어온 여행사 문을 닫을까 고민도 해봤지만 폐업을 하면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대출금 3천만 원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. 그나마 요즘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번 돈으로 간신히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. 목돈을 지금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폐업도 못하고 경비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공공근로도는 뭐 나가고 있습니다. 게스트하우스도 손님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지인이나 가족끼리 오는 손님들이라도 받아보려 침대까지 드러내며 모든 객실을 가족용으로 바꿔도 봤지만 결국 8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. 일할 게 없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저희가 기업 생기고 처음으로 도저히 게스트하우스 안 돼서 이제 권고사직도 내보내고 하여튼 상상 못했던 타격인 것 같아요. 급식 납품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학교마다 등교 중지와 축소가 반복되면서 올해는 매출이 거의 바닥입니다.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식이 되면 뭐 고기도 납품되고 할 건데 실제는 지금 학교 급식을 안 하잖아요. 안 하니까 뭐 납품할 데가 없어요.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TBC 남유주입니다.